주변에서도 뭐 돼지라고 하고 막 신체적인 걸 가지고 좀막 욕을 하니까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되게 혹독하게 해서 지금 살을 굉장히 많이 뺐는데 가끔 이제 충동적으로 음식이 막 먹고 싶으면 먹고 이제 토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초지안조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청지기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저나 그냥 걸어다니는 그냥 성전 관리인, 걸어다니는 그냥 성전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생각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몸을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죠? 맞아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몸을 막 다룰 때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그런 거 먹을 때도 있고 또 몸이 건강해질 때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전 관리인으로서 직무유기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순간 매순간마다 먹고 마시고 무엇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으면 어떨까요? 순간순간마다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도록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물론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저나 지금까지 성전 관리인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은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Just Jesus 가족분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두가 올바른 건강 그런 건강한 성전이 되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한번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아, 성도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게 됐나요? 아, 우선 제가 지금 이제 경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러세요? 네. 네, 근데 좀 제 자신을 좀 약간 학대를 한다 해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학대라면? 좀 제가 습관적으로 토를 하고 이제 이런 게 억지로 토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아.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경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갑작스럽게 이제 경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준비를 네. 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음식을 한 번에 막 폭식을 하고 일부러 막 다 토해내고 그걸로 좀 제가 스트레스를 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동생을 약간 뒷바라지 해주시고 저는 제가 제 앞으로 이렇게 제 힘으로만 이제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이제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뭐 그런 인정받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나중에 이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거를 풀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음식을 이제 먹고 토를 하게 되고 안 하면 불안하고 막 이제 그런 증상까지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찰이라는 꿈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저한테는 이제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런 게 많이 힘들어서.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젊으신 분 같은데 제가 네. 자매님이라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네, 네. 자매님은 네. 이런 뭐 제가 뭐 딱히 뭐 라벨 네. 붙이긴 좀 그렇지만
네. 이게 거식증 같은데. 맞아요. 네. 네. 이걸 얼마 동안 이랬었나요? 이게 한 4년 넘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준비, 이제 경찰 준비하면서 이게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경찰 준비는 몇 년 동안 하셨나요? 제가 회사 입사하고 나서 했으니까 한 3년 된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경찰 준비하려면 네. 어떤 과정이 필요하나요? 우선은 이제 뭐 한국사라든지 이제 기본적인 뭐 운전면허, 네네. 그다음에 뭐 영어 자격증은 다 필수로 취득을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런 가산점을 받기 위한 자격증도 또 따로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 공부, 이제 법 과목 세 가지를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네. 그런 네. 혹시 경찰대 그런 데는 가셔야 되는 건가요? 합격하면은 이제 경찰 학교를 들어가는 거고 이제 아직은 그냥 저는 개인으로 시험 보고. 알겠습니다. 그럼 왜 경찰 되고 싶으세요? 사실은 제가 그냥 경찰 해야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를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격증에 대해서 따게 해달라고 이제 제가 계속 하나님이랑 같이 자격증 취득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게. 제가 왜 경찰이 돼야 되냐고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너무 막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경찰이란 직업을 통해서 저도 만나면서 하나님 사랑을 좀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그런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는. 네, 그래서 왜냐면 저도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의 상처를 내가 공유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경찰이 꼭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준비를 지금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꿈 같은데요. 전국 같은데 경찰 돼가지고 직접 일을 하게 된다면 요즘같이 이렇게 험한 세상에 더 많은 스트레스일 텐데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그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음식 폭식하고 토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이 거식증 한 4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어가지고 시작되게 된다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몸무게가 89kg까지 되어 있다. 좀 많이 뚱뚱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자신감도 없고 뭐 돼지라고 하고 막 신체적인 걸 가지고 좀 막 욕을 하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를 되게 혹독하게 해서 지금 살을 굉장히 많이 뺐는데 가끔 이제 충동적으로 음식이 막 먹고 싶으면 먹고 이제 토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마음이 시작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스트레스 푸는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매님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몸무게까지 내려오셨나요? 아직은. 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몸무게 너무 이게 젊은 자매님한테. 이게 여쭤보는 게 좀 무례한 것 같지만. 네. 지금 본인이, 본인 키는 모르겠고, 나이도 모르겠지만, 본인 생각에는 어느 몸무게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어서, 그래도 한 뭐 48kg? 뭐 이때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미리 양해해 드릴게요. 지금 그 이상적인 몸무게에서 얼마큼 좀 떨어졌나요? 한 10kg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성공하셨네요. 네. 네. 예전에 높을 때보다 30kg 넘게 빼셨네.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직도 본인 볼 때마다 네. 만족하지가 않나 보죠? 네, 좀 만족하지 않아요. 네. 왜요? 다리도 그렇고, 뭐, 팔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그러니까 못나 보이는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첫 번째, 네. 어릴 때부터 주원분들한테 이렇게 놀림 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아. 진짜로,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저는 아마도 자매님이 모르는 그런 공감하는 게 있어요. 네, 저도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지났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비만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떻게 본다면 아픔이겠죠? 그렇죠. 네. 저도 그런 걸 지나가 봤기 때문에 자매님 네.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만이 네. 아니고 참 마음이 아파요. 네. 네. 마음이 아픈데 저는 오늘 자매님 뭔가 그 이런 본인의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죠? 뭐 네. 자화상이랄까? 네. 그거 깨진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네. 이것이 몸무게든 또 어떤 자들은 또 얼굴이든 또 몸의 쉐입이든 뭐 등등등. 네. 네.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어렸을 때도 남 눈치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본인 네. 기억에는 몇 살 때부터 네. 조금 몸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네. 얼마 동안 그랬어요? 그 20살 때까지는 그랬던 거, 20살 초반까지는. 네. 근데 주변 분들이 이렇게 놀리고 뭐 그렇다는 건 제가 이해되겠지만 혹시 집안 식구들도 네. 그러셨나요? 네, 저희 아빠. 네, 그게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 자매는 너무 미안해요. 네, 너무 미안해요. 근데 동생은 어땠어요? 동생은 굉장히 이제 말라가지고 저랑 다르게 그래서 아빠랑 동생이 항상 이제 제 몸 뭐 저게 몸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아유, 딱 그럼 어떻게 동생이 남동생이 여동생이? 여동생. 그러면 딱 자매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떠세요? 엄마는 되게 제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기도도 해주시고 네네. 되게.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저한테 상처되는 말을 안 하고 괜찮아 너 지금도 이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아버님한테 아빠 네. 그런 말 할 때와 나 진짜 상처받는다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네 했는데도 네. 계속 네 그렇게 얘기를 네. 그럼 아버님은 항상 몸짱이세요? 아니면 배 많이 나오셨어요. 그럼 거꾸로 아버님 놀리면 되겠네. 아빠도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러냐고. 물론 그거는 무례한 거지만 그냥 불쑥 얘기한 거 양해해 주세요. 네, 아, 네네. 근데 밖에서 뭐 네. 학교에서나 뭐 아니면 뭐, 아, 뭐 직장에 사람들 그런 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네. 집안에서 믿는 아빠와 네. 그리고 동생이 그러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자매님. 네. 감히 네. 제가 아버님하고 동생 대신 네. 사과하고 싶은데 아. 사과 받아주시겠어요? 아, 네. 미안해요. 아, 아마 아빠는 그냥 재밌어서 그냥 난 너를 사랑하는데 그냥 놀리는 것뿐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아빠는 무신 거 던진 말 뭐 딸이 예뻐서 아니면 귀여워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딸한테는 네. 그것이 참 마음 아팠던 것에 대해서 미안해요. 아, 네. 네, 미안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매님. 네.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저도 무척 예전에 비만했다고 네. 얘기했죠? 네. 네. 이제 제 흑역사가 나옵니다. 자매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 네. 근데 제가 자라날 때는 네. 거의 다 모든 아이들이 빼빼했었어요.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 그런데 희한하게 저는 보통을 태어났다가 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냥 갑자기 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많이.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지 편하게 지나가진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미국의 중학교 때 가가지고 네. 아, 중학교 때부터 안 되겠다 중3 때부터 운동 접하기 시작하면서 네. 아, 고등학교 때는 제가 미식축구 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몸을 조금 좀 다지려고 했는데 뭐 빠지지 네. 못했죠. 그러다가 고3 때 다리 다쳐가지고 더 이상 운동을 못하는 바람에 그때 이를 악물고 1년 만에 네. 1년 만에 한 40kg를 뺐어요. 와.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무게를 유지하다가 네. 술을 많이 마시고 그래가지고 좀 불다가 계속 운동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드디어 결정적인 것이 1994년 네. 예수님을 만났는데 네. 그때 제가 하나님 은혜로 담배를 끊게 됐어요. 아... 담배를 끊으니까 하루아침에 몸이 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 키가 185인데 네. 제가 135kg까지 올라갔었어요. 아...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지하실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자꾸만 찌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땐 처음 하나님 만났으니까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네. 딱 1년 만에 1년도 안 그래서 한 10개월 만에 네. 한 10개월 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45kg를 뺐어요. 아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한 90kg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냐면 제 나름대로 제 인생에서 이런 오르락내락하는 굴곡이 몇 번 있었었고 물론 예수님 만난 다음에 90kg 항상 유지한 건 아니에요. 네. 때로는 한 95kg까지 올라갔다가 또 85kg까지 내려갔다가 그러지 왔다 갔다 했지만 어쨌든 90 정도, 100은 넘긴 적은 없어요. 나 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런 오락내락하는 걸 제가 지나봤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심하게 아, 제 자매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네.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자매님 네. 좀 돕고 싶어요. 뭘 돕고 싶냐면 경찰 되는 거 돕는 게 아니에요. 네. 자매님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되는 걸 돕고 싶어요. 아, 네. 도움 원하십니까? 네. 진짜로? 네. 예전에 그런 거 혹시 어떤 이런 설문조사나 통계 같은 거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아, 길거리 지나가는 젊은 남자, 중년 남자, 여자 이렇게 많은 그룹을 불러가지고 그냥 무조건 물어보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아, 종이를 주고 종이에 자기 모습을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들 나름대로 젊은 남자나 중년 남자 그리고 여자들은 여자들 나름대로 젊은 여자나 중년 여자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 발견했어요. 네. 100이면 한 90% 이상 여자들은 네. 자기보다 더 못생기고 뚱뚱하게 그려요. 그런데 100이면 한 90 정도 되는 남자들은 자기 모습보다 더 멋지게 그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성별 차이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여자분들이 네. 본인 자신을 비하할 때가 많아요. 많은 여자분들이 본인 자신이 본인 본 모습보다 더 못생겼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다 많은 여자분들이라는 거 90% 이상이 그렇다는 것을 그런 통계를 통해서 그런 조사 통해서 발견됐거든요. 네. 저는 왜 그 말씀을 불쑥 드리냐. 네. 저는 자매님이 혹시 네. 본인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본인 생각보다 네. 본인 자신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은 더 괜찮은 사람인데 자꾸만 본인을 보면서 나는 몸이 좀 커 뭐 등등 혹시 본인 자신을 너무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거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근데 그게 건강한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절대. 물론 본인보다 더 멋지게 그림 그렸던 남자분들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그 모습들이 아니니까. 네. 남자들은 좀 본인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가 하면 여자분들은 본인 자신보다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성형도 받고 그런 것이 아닐까요? 네. 근데 아무리 성형 받고 뭘 한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해서 또 성형하고 또 성형하다 보니까 네. 아, 성형 중독도 든 분들도 계시고 저는 자매님께 오늘 네. 이런 건강한 자존감을 아, 회복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중요한 거는 네. 본인이 원하십니까? 아, 네. 진짜, 네. 본인이 지금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네. 네.
희한하죠? 제가 자꾸만 건강한 자존감을 얘기해서. 네. 그런 단어 못 들어봤죠? 네. 낮은 자존감은 들어봤죠? 네. 네. 그 낮은 자존감 뭔지 아시죠? 네. 네. 근데 높은 자존감 들어봤어요? 높은, 네. 그런 단어가 없어, 사실. 아, 네. 낮은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네. 근데 높은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제 나름대로 제가 내린 정의는 낮은 자존감은 뭐 아시니까 본인 자신을 본인보다 자꾸만 낮게 보이는 거. 네. 근데 높은 자존감은 제 나름대로 제가 만든 말인데. 네. 높은 자존감은 너무 본인이 잘난 체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좀 관종병이 있으면서 갑질하는 사람들. 좀 꼴불견이죠. 근데 낮은 자존감도 건강하지, 아니, 좋은 거 아니고 높은 자존감도 당연히 좋은 게 아니죠. 네. 그렇다면 그 중간에 가장 이상적인 것이 있는데 이거를 제 나름대로 만든 단어가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저는 오늘 자매님께 이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이해되시겠나요? 네. 네. 진짜로 원하십니까? 네, 원합니다. 진짜로? 네, 진짜로. 지금보다 네. 10kg 더 안 빠져도? 네. 진짜로? 아, 진짜로. 네. 진짜로? 진짜로.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네. 어느 지역에서 집회를 했는데 네. 거기 그 아주 좀 부유한 집안 어떤 딸을 제가 상담하게 됐었어요. 집회 끝나고 나서. 네.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네. 걔 와서 상담 받는데 머리를 이렇게 긴 머리를 한쪽 머리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애가 그 좀 반 소매는 아니지만 좀 긴 소매는 좀 팔을 올린 그런 옷을 입었는데 네. 아, 제 기억에는 왼쪽 팔일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칼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근데 금방 된 게 아니라 좀 오래된 자국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왜 그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예쁘지가 않다고. 아, 항상 뭐가 좀 부족하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본인 자신을 자해한 그 모습이더라고요. 아, 부모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고 딸은 본인이 이런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모들을 못 알아들으니까 또 마음이 아프고. 근데 그때 아, 저도 그 참 마음이 아파서 그 자매 보면서. 네. 그러면 제가 그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아마무게야. 세상 눈으로 너를 보지 말고 너의 눈으로 너를 보지 말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볼까? 세상에서는 네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하겠고 네 생각도 너희가 네 눈으로 널 볼 때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볼 때 하나님 너를 얼마나 예쁘게 만드신 줄 아니? 얼마나 가장 예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 너 같은 사람 딱 둘도 없어. 딱 하나, 너 하나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지 아니? 너는 하나님의 눈에서 너 너무 예쁘고 너무 완벽한 그런 귀한 딸, 그런 귀한 공주인 줄 아니? 그러니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그 안에는 어두운 등등을 이제 예수 이름을 묶어서 이제 쫓아내고 등등을 기도해줬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네. 그 부모님 댁에 제가 신방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네. 저 그 어디 누가 걸어가면서 너무 밝게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보니까 그 자매가. 그 전날까지는 머리를 반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얼굴을 가리고 네. 있다가 그 다음날 머리를 질끈 묶었어요. 너무 밝은 모습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게 저를 맞이해가지고 학교 가는 길에 만났는데 그 집 가가지고 이제 부모님 얘기하니까 네. 그 엄마 그러는 거 울면서 우리 딸아이가 오늘 아침에 뭘 하는 줄 아세요? 뭐래요?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엄마 나 예쁘지? 그러면서 밝은 모습으로 학교 갔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눈으로 본인을 보게 됐고
그 기준으로 본인이 본인 자신을 보게 되니까 항상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가지고 이 아픔을 표출하려고 잘까지 했는데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신 보니까 나 진짜 예쁘구나. 나 괜찮아 아이구나. 그래서 그냥 밝은 모습으로 학교 다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왔거든요. 전 자매님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부럽죠, 그런 마음. 네. 그런 마음 갖고 있다는 자체가 부럽죠. 네. 네. 원하십니까? 네. 진짜로? 진짜로, 네. 이것만 해결되잖아요. 네. 이런 본인의 건강한 자존감만 회복되고 건강한 그런 자화상이 회복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거시집 같은 거 하루아침에 치료받아요. 와, 네. 그럼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까요? 네. 네. 첫 번째,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낮은 자존감을 갖다 주는 어떤 그런 거짓이 있거든요. 네. 거짓과 본인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가리고 있는 이런 어둠이 있어요. 네. 이 모든 걸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거를 우리 같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세상의 거짓말에 속았던 것을 네. 우리가 모두 항복하고 회개할 거예요. 네. 아, 항복하고 회개하는 건 뭔지 아시죠? 네. 네네. 그래서 그동안 이런 거짓을 믿었고 거짓이 진짜라고 믿었던 것을 네. 항복하고 회개할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 자신을 너무 비하했던 것을 너무 미워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할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 안에 있는 이런 낮은 자존감이나 이런 아픔의 상처 같은 거 너무 많지만 이거를 하나하나씩 예수님께 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폭식하고 싶은 유혹이나 또 네. 토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도 네.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 아, 네. 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네.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네. 자매님. 네. 저는 자매님이 경찰 되시고 안 되시고 그거는 뭐 맡기겠습니다. 네네. 네. 공부가 잘 돼가지고 네. 경찰대 들어가서 진짜 네. 공익요원으로 사람들을 네. 도와주면서 또 그들을 영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마음 너무나 기특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내가 누구를 도와주려면 네. 내가 먼저 튼튼해야 돼요. 네, 맞아요. 네. 내가 누구를 도와주려면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이 모든 것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돼요. 네. 그렇죠? 네. 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네. 될 수 있을 것 같죠? 네. 네. 그럼 제가 좀 기도 좀 인도해 드릴 테니까 따라해 주실래요? 네. 네, 따라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너무나 오랜 세월.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거짓을 믿었던 제 자신을 거짓을 믿었던 제 자신은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반복하고 회개합니다. 거짓을 믿었던 사실을 거짓을 믿었던 사실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낮은 자존감을 저의 낮은 자존감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거식증을 저의 모든 거식증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모든 폭식증을 모든 폭식증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절제하지 못했던 것을 절제하지 못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을 낮은 자존감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안에 있는 삐뚤어진 자화상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신감 없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신을 잠깐 비하하는 것을
다시는 자신을 자꾸 비하하는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항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제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항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극단적인 생각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행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건강한 자존감이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를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를 보며 저를 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폭식증과 모든 폭식증과 거식증을 거식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폭식증과 폭식증과 거식증의 유혹을 거식증의 유혹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신감을 잃는 것을 자신감을 잃는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항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건강한 자존감이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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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님. 네. 지금 자매님이 네. 하나님의 눈으로 본인을 말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담 끝난 이후도 거울을 봤는데 네. 본인이 하여튼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묵히지 말고 네. 그럴 때마다 이런 나한테 오는 어떤 유혹이나 이런 모든 것을 네. 예수님께 드리세요. 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어두움이 자꾸 와가지고 자매님 힘들게 하려 할 때 네. 계속해서 묶이지 말고 그 모든 어두움이나 모든 것을 그냥 네. 예수님께 드리세요. 네. 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상담 끝난 이후에도 네. 폭식하고 싶은 유혹이 올 거예요. 네. 그때 폭식하지 않았으면 네. 토할 필요도 없겠죠? 네. 네. 그래서 폭식하고 싶은 유혹이 온다면 그거를 네. 하나님께 절제할 수 있다,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물론 하시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절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아, 그걸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 토하는 거는 진짜 나빠요. 네. 진짜 나빠요. 네. 그게 얼마 정도 위험한지 아시나요? 네, 알고는 있어요. 알죠. 네. 치명적이에요. 네. 사람들 죽어요. 네. 네. 그래서 아, 폭식 안 했으면 네. 토할 필요 없기 때문에 네. 폭식하게 될 쯤 되면 분명히 네. 안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네. 스트레스를 음식을 사귀는 것보다 네. 그 스트레스를 예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네. 네네. 제 그 기도 잠시 인도들 따라 주실래요? 네. 하나님,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모든 스트레스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직장의 스트레스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변 환경의 스트레스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공부하는 스트레스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집안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사람들이 열받게 해서 쌓인 스트레스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폭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은 모든 낮은 자존감은 모든 낮은 자존감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탄아. 사탄아.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좀 더 크게 선포해 볼 거야. 사탄아. 사탄아. 조금 더 크게. 사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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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다. 씻김 받았다. 너는 너는 나를 속일 수가 없다. 나를 속일 수가 없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절대로 안 속을 거다. 절대로 안 속을 거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모든 거짓과 어두움은 모든 거짓과 어두움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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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죠? 네. 네네. 아, 우리가 지금 상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네. 시작할 때와 지금하고 마음이 좀 어때요? 편안해요. 너무 편안해요. 진짜로? 진짜로. 할렐루야. 진짜 너무 편안해졌어요. 너무 편안해요. 네. 잘 됐어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네. 본인 이 모든 것을 좀 이게 괜찮아. 만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제 경험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쉽게 살도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빼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오히려 살이 덜 빠져요. 안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네. 본인의 마음 편안하게 먹고 그러면 폭식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빠져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죄를 주셔가지고, 우리 자매님의 식습관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네. 뭐 혹시 뭐, 야식을 뭐 즐기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본인 나름대로 본인이 버려야 될 나쁜 식습관이 있죠? 네. 있죠? 네. 네, 그런 걸 자꾸만 손에 갈 때마다 예수님 도와달라고 해보시면서. 네. 너무너무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네, 자꾸 내가 잔소리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요, 네.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스트레스 올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본인을 자꾸만 거울 보면서, 나 왜 이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 아니지 이러면 내가 안 되지 또 묶여버리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남들이 뭐라 해가지고 확 뭐 열받을 때 아 이러면 또 안 되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집에 갔는데 아빠가 갑자기 또 뭐라 그러면 아 열받으면 안 되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동생이 뭐라 그러면 아 뭐 한 대 때리기보다 아 그렇지 내 여기 또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자매님, 지금 네. 자매님 같은 상황이 자매님만이 아니고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네. 많은 자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이겨나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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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님도 저도 우리 모든 저스티스 가족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으로 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전을 잘 관리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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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님 응원합니다. 우리 네, 모두 감사합니다. 같이 응원하면서 우리 같이 네. 기도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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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저도 조금 좀 제가 좀 조정 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죠. 저도 역시 자꾸만 손이 제가 좀 단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단 거를 갈래할 때 저도 좀 절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진짜 나쁜 게 있어요. 영어로 해가지고 스트레스 이팅.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라는 거 진짜 진짜 나빠요. 그 다음 나쁜 거 야식. 제발 스트레스 올 때마다 음식으로 풀지 마시고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야식. 부탁입니다.
아마 많은 식당 주인분들이 저를 미워할 수 있겠지만 야식은 바로 독약이에요. 제발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Just Jesus 특공대 분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응원하면서 우리 해볼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만나요. 플러스 들어갈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만나요 플러스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많은 댓글 중에서 제가 딱 두 분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하나의 임자를 쏙 들어간 시간입니다. 잠시 나눌게요. 첫 번째, 이분 아이디는 그냥 K. 형제님,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또 다시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또 다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정말 염치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납시다. 아멘. 나도 당신도 우리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봅시다. 그리고 당신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죽음을 묵상했던 청년입니다. 우리 언젠간 천국에서 만나 인사합시다 라면서 K라는 분께서 와우 멋지다. 이런 청년들만 한국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세상 되겠죠. 네, 두 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은 온맘 당의 다의 원정이 목사님. 목사님의 고슴도치 비유 이야기를 들으며 듣는 내내 큰 찔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뾰족한 가시에 찔린 내 상처만 크고 깊은 줄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저도 가족들에게 뾰족한 가시로 상처를 주고도 모른 척 그러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정말 행복하고 회개합니다. 이 상처가 회복되어서 남의 상처도 바라보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오늘 사연 성도님, 오늘 목사님과의 상담이 인생에 큰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라면서 온맘대 원장의 성도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기도하고 싶어요. 많은 경우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뺏긴 것 같아요. 음식 절제, 뭐 아니면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하기 싫어할 때 게으른 거. 그러니까 게으른 것도 이렇게 너무 퍼지는 것도 절제하는 능력이 우리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음식만이 아니고 또 시간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령님께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그런 어떤 부수적인 열매가 절제인데 정말 우리의 그거를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셀프컨트롤. 오늘 그거 외에서 저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 필요하니까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잠시 가슴에서 얹어주세요.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너무 절실히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절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쇼핑을 절제할 줄 모르고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유혹을 이겨나가는 절제할 능력을 상실됐고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것들. 근데 아버지, 분명히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사랑을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열매 중 하나가 절제인데 self-control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Just Jesus 가족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아줘야다. 나타날 예수 이름을 명하는 우리 안에 자꾸만 절제할 수 있는 이것이 상실되고 뺏겼던 이 모든 상태들 자꾸만 풀어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말이든 행동이든 뭐든 지금 당장 이런 상실된 능력 묶임받고 무지근 던질 죄다. 나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절제할 수 있는 초자연적 권능이 넘칠 죄다.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 절제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넘칠 죄다. 그래서 아버지 self-control만이 아니고 self-discipline 그냥 우리가 절제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훈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훈련하고 단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절제 은사가 능력이 권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더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손과 미처코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해보죠. 저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많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보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빈 의자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세요. 최선 다해서 모셔보겠습니다만 다 못 모시더라도 여러분의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 Come and see Christ the King. Come